강의 한 잔, 예진의 애티튜드.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? 예티튜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2시에 세종시 쪽에서 교육이 있습니다. 저 지금 10시 반인데요. 넉넉하게 나왔어요. 아침에 주유하고 세차한 다음에 세종시로 출발할 예정입니다. 이 상황에서 또 야당이 잘... 주유소에 왔습니다. 셀프 바나나랑 초도랑 자두 물 오늘 저의 점심 저녁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예요. 오늘 여기 교직원들 대상으로 불만고객 응대법에 대한 CS 교육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. 저도 여기 세종 캠퍼스는 처음이네요.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옷 매무새 좀 정리하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. 강의 잘 하고 오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담당자님 맞죠? 아, 네. 네,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잘 봤습니다. 제가 인사를 전화로 간대로 처음인데요. 저는 많이 뵙는데. 아, 진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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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
아,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. 하시면 하시면서 어, 정말요? 어, 예, 뭐예요? 이렇게 쓰시면 돼요. 텀블러. 와. 네. 너무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또 네. 선물을 들어 보자. 네. 네. 이쪽. 강의가 다 끝나고 3시간 강의 있는데 3시간 강의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. 와, 덥다.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찍어볼까? 몇 시간 걸릴까? 2시간 46분. 네, 교직원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의 고객은 이제 학생 그리고 학부모, 교수 그 내부 직원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례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직접 그런 사례를 들어보기도 하고 진행을 하니까 저도 괜찮게 재밌었고 선물 받았어요. 우리 담당자분이 원래 저희 직원분도 선물인데 나왔다고 두 개 선물로 받았어요. 되게 커서 두고두고 카페 갈 때 쓰면 될 것 같아요. 저 카카오톡 자주 나오는데 우와 엄청 큰데요? 너무 이쁘다. 굉장히 잘 쓰겠습니다. 우와 엄청 크다. 벤티 사이즈. 제가 톨 사이즈밖에 없거든요, 텀블러가.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감사해요. 이거 이용할 것 같아. 그리고 초콜릿을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막 이런 것들. 그래서 오늘 과일만 먹고 밥을 못 먹어서 당이 떨어져서 뒤에서 막 까먹었거든요. 직원분들 막 뭐 이렇게 활동하실 때 진단하실 때 이런 것들 챙겨주셨어요. 가져가시라고.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사실 자연 식물식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. 100%는 못하고 힘들어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. 유튜브에서 자연 식물식 보고 알게 돼서 자연 식물식을 조리되지 않은 자연적인 음식을 먹는 거 과일을 주로 먹고 음식 같은 거 제가 이거 한 지 지금 두 달 됐거든요. 살이 6kg 정도 빠졌어요. 몸무게가 6kg면 엄청난 거잖아요. 자연식물식이 종종 힘들 때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먹고 집에서도 매콤한 거 땡길 때는 그냥 먹는데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만 그렇게 하고 대부분 자연식물식으로 일반식이 아니라 과일 뭐 이런 거를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. 신기해. 저는 그래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70m 좌회전입니다.